다길부다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사박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사박토 엄청 핫하대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우리 러블리 로즈님, 행복한 꽃, 현아다육님, 귀엽다육님이 전부 다 사박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오해가 있으신데 사박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키핑장 매니아 언니가 만든 거예요. 사박토는. 그래서 자 사박토 지금 보면은 아 사박토가 뭐야?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인데 저는 제라늄 안 키우는데 제라늄을 키우는 용도로도 사박토가 있다고 해요. 혹시 그래서 다육이 키우시면서 제라늄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제라늄용 사박토를 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박토 용량은 7리터, 7리터 용량으로 나갑니다. 7리터 용량으로 나가고요. 한 포는 2만원. 너무 재밌는 게 구매하는 포가 많아질수록 할인이 일어나요. 저 이런 거 좀 처음 봤죠? 한 포 2만원, 두 포 3만 8천원. 세포 5만 3천원, 네포 6만 7천원에다가 보관용기 선물까지. 자 일단 가격대 빠르게 알려드렸죠? 자 가격대를 빠르게 알려드렸으니까 보관용기 선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렇게 보관용기가 선물로 가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두 포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포 구매를 하게 되시면 요 보관용기 여기다 탁 덜어서 쓰세요 하는 보관용기까지 챙겨 주신답니다. 자 사박토 어떻게 만든 용토길래 자 사박토는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자 펄라이트 없어요. 자 펄라이트 둥둥 떠는 거 싫대요. 펄라이트가 없고 경펄라이트 대신 경석 그 다음에 블랙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용토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S라이트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보통 상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토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토는 사실 여러분들 혼합 용토예요. 상토라고 하는 단일 용토는 없고요. 상토 안에 보면 여러분들 그걸 상토를 사서 보면은 코코피트 그다음에 펄라이트, 피트모스, 그다음에 또 이제 질석도 들어가 있고 훈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혼합 용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이스가 되는 주 용토가 뭐냐면 코코피트라고 하는 이제 코코넛 야자 열매의 이제 겉에 섬유질 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그 용토인 거죠. 근데 얘는 그 코코피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트모스라고 하는 그런 용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우리 매니아님한테 이제 요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언제쯤 제가 요 용토에 대해서 피트모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냐면 뭐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냐면 용토, 분갈이 용토, 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코코피트와 피트모스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채널을 막 찾다 보니까 어떤 특정 채널에서 코코피트는 쓰면 안 된다. 피트모스를 써라. 라고 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카네이션 분갈이를 하면서 카네이션은 이런 피트모스에다 분갈이를 한다는 걸 알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용토가 좋구나라는 걸 알아서 제가 한 2, 3년 전쯤에 이 용토 있죠. 피트모스를 제가 다육이 분갈이용으로 일반 원예용으로 그러니까 블루베리용 말고 원예용 피트모스를 제가 이거를 캐나다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이게 유럽에서 나오는 게 있고 캐나다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저는 캐나다에서 나오는 걸 사서 한번 써봤는데 뭐 다른 지식이 있질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일회성으로 그냥 사서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금은 요즘에는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는 좀 더 다육이가 좀 더 덩치를 컸으면 좋겠고 보수성 그 다음에 보비성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가 내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거를 막 원할 쯤에 제가 여러 이제 스타일의 용토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 사박토가 제가 딱 원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 어쩌면 이런 용토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은 아 이건 좀 나랑 아닌데 라고 분명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 우리 이제 이 만드신 매니아님은 한 번만 써봐라. 한 번만 이걸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라. 꼭 사박토가 아니더라도 코코피트 대신에 피트모스 쓰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박토에 대한 비밀은 진짜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정말 유명한 창
그 재배하시는 농장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용토들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권고를 되게 오랫동안 들으셨대요. 그러다가 요번에 용기를 탁 내서 이거 런칭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어쨌건 요 사박토에는 펄라이트 안 들어가고요. 무거운 마사 안 들어가요. 그리고 코코피트 안 들어가고요. 피트 모스가 대신 베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 사실 저도 우리 매니아님만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생명유지력? 생명유지력이 뛰어나고 뿌리가 발달할 수 있는 pH가 최적으로 맞춰져 있다. 그래서 생명유지력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코코피트는 뭐가 나쁜데? 얘가 탄닌 성분이 많아서 갈색이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그 섬유질이 이 탄닌 성분을 빼기 위해서 바닷물에다가 부숙을 시켜서 빼고 또 헹궈서 다시 부숙하고 해서 탄닌 성분을 빼내는데 탄닌 성분이 뿌리 생장을 억제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일부 탄닌 성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염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영양 용토에 이제 배양토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염분이 남아 있을 때는 이제 역삼투압 때문에 이제 뿌리에서 수분을 흙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탄닌 성분이 남아 있을 때에는 뿌리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코코피트보다는 피트모스가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사박토 매니아님께서 만들어낸 사박토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비가 너무 많이 와. 자, 한 포는 2만원, 두 포는 38,000원, 세 포는 53,000원, 네 포는 67,000원에 아까 보관 용기까지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로 분갈이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요 사박토에다 분갈이를 할 건데 자, 어떤 거 분갈이 할 거냐면 요 얘기는 지금 체리 섀도우가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얘가 뿌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털어놨거든요? 털어놨고, 한참 됐어. 한참 된 것 같아요. 벌써 잊어버리고, 분갈이 한 줄 알고 얘를 딴 데다 옮겨놓은 거예요. 화분 위에 이렇게 깜짝같이 올라가서 앉아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머! 얘 공중에 떠있네? 그러고서는 얘를 이제 봤지. 그랬더니 안 신겨놨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흙에서 뽑아만 놓고 이제 깜깜한 화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단간 이게 이렇게 그냥 꽂아만 놓았죠. 이 사이에 이렇게 마른 잎도 생기고 이제 한번 이렇게 자 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나요? 뿌리가 흙에 못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지금 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흙에서 털어놔도 얘네들이 이렇게 화분 밖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마르지 않고 이렇게 뿌리가 나와? 모든 애들이 다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유아가는 지금 이렇게 기특하게 뿌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요 녀석은요 제가 솔직히 이 화분이 되게 커요. 이 화분이 되게 큰데 자,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 깔망을 이걸 싸는 게 맞냐? 아,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사박토를 한번, 많은 분들이, 이 흙이 보수성이 너무 좋고, 이래서 좀 걱정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베이스랑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제가 이해 못, 저도 사실 그런, 이런 걱정 하겠다라고 저도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 맨 처음에 농장 그 전문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이거를 권해줬을 때, 사장님도 얼마나, 우리 여기 대표 여기 만드신 매니아 언니도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육이를 키워놓으셨, 그 재배농장 사장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근데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의심이 되게 많았냐면, 야, 재배농장 사장님들은 흙을 우리랑 좀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걸까? 그 사장님들 그렇게 우리가 막 다 털어내는, 막 질색팔색을 하고 털어내는 흙에다 심어서 잘만 키우고, 내가 키핑장에 가져와서 키울 때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 키우는데 이게 과연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모든 재배농장 사장님이 이런 흙을 쓰는 건 아니겠죠. 이런 흙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면 비용적으로도 자 우리 매니아님은 하지 말래. 쑥쑥거리지 말래. 쑥쑥쑥쑥 하지 말랬어. 근데 하게 돼. 뿌리가 적어도 좀 잘 이렇게 들어가게 좀 해줘야 되니까. 저 지금 제 스타일에 안 맞게 얘 진짜 엄청 대접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요런 애들 이제 관수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런 컨디션의 다 그 용토들의 관수법은 장시간 저면 관수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진짜 여기 꽉 찼어. 내가 봤을 때 꽉 찼어. 그럴 때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아직 뿌리가 꽉 차지 않았고 활짝도 다 안 됐어. 근데 저면 관수를 막 용감하게 한다. 그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면 관수는 이런 흙은 여기 그래서 이 언니도 관수할 때 계속 그 얘기 하시거든요. 얘를 막 주구장창 막 계속 담가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흙이 바뀌고 다육이 컨디션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이게 좀 다르면 관수법도 조금 달라져야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너무나 많은 아가들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막상 그렇게 저 자신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뿌리를 어떻게 했나요? 뿌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관수는 바로 해줄 거예요. 여기 우리 매니아 언니는 이따가 해줘라고 했지만 저는 이거는 다육이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지금 물을 먹으려고 분홍 실뿌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바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 덩치에 비해서 제가 진짜 큰 화분에 넣어준 거거든요. 그거는 요 녀석을 조금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작은 가는 요 정도 화분에도 제가 지금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도 얘를 좀 해봐야 되니까 이제 1년 정도 또 지켜봐야 되니까 이렇게 체리 섀도우를 이렇게 사박토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작은 화분에다가 자, 요거는 소울민트예요. 제 소울민트가 아파가지고 제가 또 뽑아서 또 화분에다 넣어놨거든요. 아, 얘는 또 컨디션이 조금 또 다르네. 얘는 뭐 뿌리가 이렇게 싹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얘는 또 말라버린 것 같네. 얘는 백봉 같죠? 그냥 같이 합식할 거예요. 소울민트랑 백봉이 완전 남남이 아니라 서로 친한 애들이에요. 서로 샤도네, 아니, 사촌지간 정도 되는 한쪽 부모가 백봉이니까. 얘도 사박토에다가 넣어봅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가도 사박토를 써서, 자, 요 정도. 넣어보고 우리 매니아 언니는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꽂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좀 많이 부어가지고 어?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 원래 마사 없는데 지금 제가 마감토한 마사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요 마사는 사박토에는 마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요 사박토가 그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 그 지금 그 피트모스를 막 강조하기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벼운 용토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작은 이 화분에다가도 이렇게 소울민트하고 이쪽에다가는 제가 백봉 합식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너무 웃기죠?
그냥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외가 마침 때마침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화분에 넣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용토를 조금 바꿔보고 싶다, 혹은 내가 다육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키워보고 싶은데 마침 이제 그런 고민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 도전! 도전해보세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나도 못하겠더라고. 우리 매니아 언니가 분갈이 할 때 막 꾹꾹대지 마, 탁탁 치지 마 막 이랬는데 아직은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대표님. 아직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습관적으로 얘가 딱 잡아줘야 될 것만 같은 생각에 아직 살짝 그런 불안감에 제가 자꾸 이렇게 톡톡톡톡 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얘가 살짝 벌어져서 수영 교정하는 좀 고임도를 좀 해줄게요. 여기 요거 요 돌멩이 갖고 될라나? 살짝 안 되네. 안 되네. 하고 마사를 너무 웃긴다. 이종합식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아니 뭐 안 당당할 게 또 뭐 있어? 뭐 어? 내가 지금 어? 어? 만나면 안 되는 사이 만나게 하는 거야? 아니잖아.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뭘 하나 봤더니 멍하니 유튜브를 계속 보더라고요. 특히 어떤 유튜브? 예, 범죄 관련된. 아니 왜 그런가 몰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진짜 취향이 좀 독특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살짝 솔민트 다시 분갈이 했으니까 분갈이 날짜는 새로 써주고. 야, 어디 갔어? 뭐 22년에 했어? 어? 22년 10월 달에 했는데 얘가 한쪽 엄마가 한쪽이 물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얘가 왜 이렇게 해놓냐면 모아지라고. 너무 쩍벌로 돼 있어서 좀 이렇게 모아지라고. 자, 이번 시간에는 사이즈가 큰 화분, 그 다음에 좀 사이즈가 작은 화분에다가 사박토 분갈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흑염소 또 난입했어. 아, 나 진짜 정아 또 자꾸 이럴 거야? 우리 쩡이가 또 난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사박토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 사박토에다가 큰 화분에 작은 콩분에 이렇게 분갈이하는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요녀석은 제가 바로 물 줄 거거든요. 자,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